하셨죠? 오케이. 조사해오라는 거다 조사해봤지? 그렇죠? 자, 그래서 지연이 지난 시간에 거하고 오늘 거하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거 먼저 할게요. 자, 오늘 중요한 표현은 뭐 물어보기를 배웠습니까? 직업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직업 물어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 직업이란 뜻의 영어 단어가 뭐죠? job이죠. job이 직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직업은 영어로 뭐겠어? your job일 거고요.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 때는 오케이, your job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는 영어로 뭐예요? What is it입니까? 그것을 지우고 너의 직업을 그 자리에다 그대로 꽂아놓으면 되겠네요.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job?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너는 무엇을 하냐라고 물어봐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하니가 등장할 건데요. 이거 말고 너는 하니 말고 너는 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You do의 뜻이 뭐다? 네가 한다죠. 누가 다네요, 이것도. 누가? 네가 다 한다. 네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인 하다시인데 두에요, 더즈에요. 이 속에 그러니까 두가 숨어 있단 말이죠. 네가 한다. You do. 너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틀린다 했습니다. You don't do. 네가 한다. You do. 너는 안 한다. You don't do. 너는 하니? 아까 you don't 했을 때 내가 틀렸다 그랬죠. You don't do라 그랬죠. 숨어있던 똑같은 do가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와서 don't를 만들었으면 남아있는 하나가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you don't가 아니고 you don't do라 그랬어. 네가 한다. 너는 안 한다. You don't do. 너는 하니. Do you do? 그래서 do you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니? 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직업 묻는 표현 뭐도 있다?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is your job? What do you do? 오케이, 그랬더니 It's a cook. 아, it's a cook구나. I'm a I'm cook.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cook은 조심해야 될게 단어에 나오죠. cook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그게 좀 특이하다 얘기하죠. cook은 무슨 뜻도 있고 요리하다라는 무슨 시 뜻도 있고 하다시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요리사라는 직업 명칭도 된다. 요리사라는 뜻일 땐 무슨 시예요? 이름시죠. 그렇습니까? 이게 뭐가 특이한데요? 보통은 뭐뭐 하다라는 말에 뭐를 붙여야지 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죠. ER을 붙여야지 하는 사람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다, teach. 가르치는 사람, teacher. teach의 뜻이 무슨 뜻이다? 가르치다란 뜻의 무슨 시인데? 하다시인데, 하다시에 er을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된다. 근데 cook은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cooker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존재하죠. 쿠커는 무슨 뜻이래요? 요리 기구.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I'm a cooker 그러면 나는 밥통이다. 나는 솥이다. 나는 프라이팬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I'm a cooker라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정상입니다. 직업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do? 해도 되고 What is your job? 이라고 물어봐도 되는데 대답은 I'm a
아닙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I'm a doctor. I'm a doctor. 자, 계속해서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봤더니 I'm a singer. I'm a singer. 오케이, 뭐 하냐고 물어봤는데 농부라면 I'm a farmer.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I'm a teacher. 내가 만약에 비행기 조종사라면 I'm a pilot. 내가 만약에 춤추는 게 직업이라면 I'm a dancer. 내가 운전하는 게 직업이라면 I'm a driver. 됐습니까? 내가 만약에 빵 굽는 게 직업이라면 I'm a baker.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I'm a student. 오케이. 잘했고요. 시간 관계상 위치 묻고 답하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